네, 안녕하세요. 와피 캠핑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뿐만 아니라 아니면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용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르테에서 나온 1인 전기 밥솥입니다. 이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또 선물을 또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서 대부분 뭐 햇반으로 밥을 거의 해결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캠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데, 캠핑장에서 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좀 전기밥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테 이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전기밥솥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좀 상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오르테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도 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이쁘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서 거의 밥을 해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밥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귀찮았고, 그리고 또 냄비밥을 해야 되는데 냄비밥 하면 또 물량 조절하고 이런 게좀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햇반으로 그냥 거의 해치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전기밥솥이 있으면은 그래도 따뜻한 밥을 해먹는 게또 나으니까 전기밥솥 이것도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인 캠퍼나 아니면 뭐 1인 캠퍼, 1인 가족분들에게도 좀 필요할 만한 그런 리빙 용품이라서 이번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오르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인 밥솥 말고도 여름에 이제 캠핑용품 필수템인 그런 선풍기도 있고, 집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커피머신, 그 다음에 뭐 와플기,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리빙 브랜드입니다. 웬 캠핑장에 무슨 전기밥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1인 전기밥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비 전력이 300와트 밖에 안 됩니다. 캠핑장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소비 전력이 좀 낮은 전기밥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사용 설명서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밥 주걱입니다. 밥솥 대박, 너무 귀여워. 밥솥 너무 귀여워요 이거. 와, 감성 미쳤다. 와, 근데 이 밥솥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핸들도 플라스틱인데 지금 우드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딱 열립니다. 계량컵 들어가 있고, 파워 케이블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작지 않나요? 1.5인분의 밥을 할 수 있는 밥통입니다. 안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통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딱, 이런 전기밥솥 또 세척하는 게또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 오르테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세척도 되게 간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고무 파킹을 다 이제 분리하신 다음에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계량컵 보시면은 이 한 컵이 딱 이제 180ml입니다. 눈금에 맞춰가지고 쌀을 이제 넣으신 다음에 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기본 쌀밥을 하신다 하실 때는 그냥 한 30분 정도 안에 이제 밥이 아주 따끈따끈한 밥이 만들어집니다. 오르테 이 전기밥솥으로 또 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45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맛있는 이제 죽이 또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맨 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여기가 이제 타이머, 이제 숫자가 나오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위쪽 보시면 이제 취사 버튼이 있고, 밑에는 이제 죽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온할 때나 아니면 이제 취소할 때 누르는 이제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오르테 전기밥솥이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뭐 1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밥솥입니다. 이렇게 진짜 컴팩트한데도 기능이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와, 보시면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입니다. 예, 에너지 효율 1등급. 1, 2인분 정도 이제 밥이 나오긴 하겠지만, 2인이서 이제 캠핑을 하는 그런 캠퍼라면은, 그런 가족이라면은 컴팩트한 이 전기밥솥만으로도 충분히 밥을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어쨌든 소비 전력이 뭐 600와트, 뭐 700와트가 아니라 딱 300와트 정도 해가지고 캠핑장에서도 진짜 부담 없이, 눈치 볼것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전기밥솥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직접 밥을 한번 해서 밥맛이 어떤지, 밥이 정말로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오르테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성의 없게 딱 오르태 이 키워드 하나만 넣고 남기시는 거 말고 좀 이 오르태 전기밥솥의 뭐 장점이나 아니면 뭐 와피 캠핑에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멘트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 한해서 총 한 분께 제가 이 오르테 전기밥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말고 새 제품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또 남겨놓을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씻어온 지금 쌀입니다. 계량컵 이제 한 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는 밥이 만들어질지 한번 볼게요. 끼고 네, 이렇게 전기 끼면은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또 예약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예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0.5 네, 30분이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23, 24 최대 24시간까지 예약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딱 다 올라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안에 이제 눈금 보면은 뭐 0.5, 1, 1.5 이렇게 돼 있죠. 한 컵 양의 쌀을 넣었기 때문에 물도 이 한 컵 딱 180ml입니다. 이 180ml를 한번 넣어서 이제 밥을 해 보도록 할게요. 180 딱 쓰여져 있습니다. 물도 딱 한 컵 넣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닫으면은 이제 밥을 하면 되는데 밥은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사 네, 취사 버튼 누르면 이제 25분 이렇게 딱 표시가 뜨죠. 네, 그럼 이제 25분 동안 이제 밥이 되는 겁니다. 네, 증기는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5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렇게 또 표시가 뜹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김이 아주 그냥 모락모락 지금 올라오고 있죠. 과연 얼마나 맛있는 밥이 소리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따뜻거, 씨. 예, 따뜻거, 씨. 오, 여기, 오, 뜨거. 아, 뜨거. 예,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과연. 오, 맛있겠는데? 맛있겠네. 오, 잘 됐다. 잘 됐다. 미쳤다. 미쳤다. 밥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밥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물, 자, 마지막에 조금 더 넣었더니 살짝 질어요. 와, 밥 맛있는데? 맛있다. 네,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내준다. 딱 우리한테는 딱이다 이게. 네, 딱 진짜 부부 캠핑 한 2인 캠퍼 분들에게는 딱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좀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다 푼 다음에 다 못 먹을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누르시면은 보온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또 배고플 때 그때 밥을 또 먹으면 되겠죠. 아, 맛있겠다. 예, 방금 막 한 밥입니다. 막 한 밥은 또 깻잎이 빠질 수 없죠. 밥 잘 됐어. 와, 근데 밥 진짜 잘 됐다.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꺼려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캠핑장에서 이렇게 밥을 또 해먹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밥이잖아요. 깨끗하고. 야, 이거 순삭인데?
맛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W 밖에 안 됩니다. 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소비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